안녕하십니까. 자,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뭐 최고치를 넘기고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3,000포인트 오늘도 지금 못 넘기고 지금 또 코스닥도 1,000을 못 넘기고 좀 힘드는 상황인데 자, 미국하고 좀 판이하게 달라요. 증시 상황이.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지금 계속 3주 연속 순수하게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그냥 객관적인 측면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전략 강의 첫 시간에 등가격 양매수 양매도 들어갔고요. 두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이죠. 그때 이제 등가에서 약간 멀어진 양매수 양매도 분석했었고 오늘은 더 등가에서 더 멀어진 먼 외과 양매수 양매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제가 몇 달 동안은 순수하게 옵션 매도만 강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옵션 매수도 이제 옵션이란 전략 측면에서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옵션 매수도 공부하면서 동시에 이제 옵션 매도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옵션 매수를 보면서 아, 확률적으로 옵션 매도가 좋겠구나라는 걸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항상 궁금한 거 계시면 이제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제공될 겁니다. 참여 코드 이제 있죠? 4854 이용해서 참여 코드 신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또 질문이 뜸해요. 뜸하기도 하는데 가끔씩 이제 이것저것 제가 아직 강의를 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질문할 수도 있고 그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또 문자 샵 3772 치시고 박명규를 치면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해외 선물도 괜찮고 옵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자, 원래 이제 한 주간 시황을 좀 분석해 보려면 실은 오늘 차트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한번 보면서 동시에 뭐 정리 한 주간 정리 큰 테마를 보면 자 미국 같은 해외이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그 지수는 계속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S&P나 나스닥이 그다음에 원유 즉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와서 지금 국내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뭐 생필품 뭐 특히 먹는 것 위주로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원자재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S&P는 계속 오른다 했었고 원유를 보면 가장 많이 거래 되는 원유를 보면 계속 지금 오르다가 지금 어제 또 그제 한번 재고 발표 이후에 급락 한번 했었고요. 그래도 아직 아래쪽은 단단히 받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지금 요 시점에서 지금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고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춤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농산물이 좀 주춤거려요. 아니 상승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밀하고 옥수수 대두가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 농산물이 자 우상향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두가 급락했다가 다시 저점을 찍고서 좀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대두보다 옥수수나 밀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도 지금 달러 약세가 약간 좀 생긴 강세가 주춤해가지고 통화도 약간 다 상승 중. 호주 달러는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이제 엔화나 유로는 저점에서 약간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뭐 아직 크게는 반등 안 했고요. 그다음에 금은 좀 계속 저점 찍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이 화두예요.
미국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채권 가격도 금리 인상을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점을 찍고서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옵션 매수나 매도한 사람들은 채권은 좀 어려워요. 언제 급락할지 모르고. 그런데 급락도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좀 채권은 좀 관망을 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되면 요 강의 전략 강의 끝나고 한번 전체적인 차트를 볼 겁니다. 자, 오늘 제 18강 해외 선물 옵션 전략. 전략 강의 먼 외가 양매수 양매도입니다. 자, 양매수도 들어갔습니다. 양매도만 아니라 양매수와 양매도를 양매수면 같은 포지션, 같은 행사가를 들어갔으면 반대가 양매도고 양매도를 들어갔으면 반대가 양매수입니다. 하나를 하나 가지고 두 개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자,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옵션 매도 증거금은 매일 바뀝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도 있고 그다음에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할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옵션 매도 증거금은 선물 증거금이에요. 선물 증거금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개설할 때 또는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저 스팬 증거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매일 변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스팬 증거금을 적용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스팬 증거금이 적용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제 몇 군데 안 됩니다. 옵션 매도할 수 있는 증권사는. 근데 스팬 증거금이 적용돼요. 그래서 증거금이 매일 바뀝니까? 예, 바뀝니다. 선물이 급락이나 급등락을 하면, 급등이나 급락을 하면 선물 증거금이 올라갑니다. 선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오르고 내리고 잔잔하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 또 오르더라도 잔잔히 오르고 또 내리더라도 잔잔히 내리면 부드럽게 내리면 선물 증거금은 크게 안 바뀝니다. 최소 뭐 선물 증거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물이 급등해 이렇게 급등해 혹은 선물이 급락해 이럴 때는 증거금이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천연가스가 급등락하면서 처음에 급락하면서입니다. 나중에도 급락했지만은 급등하면서 저 먼 외가 옵션 매도 증거금도 거의 선물 증거금과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선물 증거금이 보통 천연가스가 한 평상시에 2,200달러 돼요. 그런데 좀 최근에 올라서 3,400달러, 3,500달러 될 겁니다. 천연가스 한 계약 선물 증거금이. 옵션 매도도 이렇게 먼 외가도 이렇게 올라 버립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요 천연가스 강의할 때 그때 천연가스 가격이 4달러 정도였습니다. 4달러. 그럴 때 8.0 같은 경우 저 먼 외가입니다. 두 배짜리입니다. 두 배 이상 가격입니다. 혹은 7.0짜리. 이때 증거금이 한 400달러 정도 됐을 겁니다. 400달러 정도. 그런데 이게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거의 3,500달러까지 거의 9배 정도가 올라와 버렸어요. 증거금이. 여기서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절대 8달러까지 안 와요.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강의했듯이 전혀 도달하기 힘든 행사 가격을 잡고서 성을 쌓을 했잖아요. 8달러까지 안 와. 그럼 이긴 거야. 근데 그 전에 다 당해. 죽어요, 죽어. 왜? 요 증거금 때문에. 먼 외가 옵션 매도 증거금도 선물 증거금과 거의 비슷하게 돼요. 어떨 경우에? 급등락하면. 급등이나 급락을 하면 선물이. 옵션은
선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물이 주인이고 옵션이 하인이에요. 주인이 하는 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물이 급등락하면 옵션 매도 증거금이 늘어납니다. 옵션 매수는 상관없습니다. 옵션 매수는 그냥 제가 프리미엄만큼만 주면 돼요. 그래서 옵션 매도에서는 증거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은 요 부분을 제가 이론적인 강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 하고 그냥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간 상태에서 6천년 게스가 지임한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저에서 저를 따라서 매매하신 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 요 증거금을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 이론적으로 공부 안 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거금이 10배 정도 뛸 수 있다는 거. 그걸 감안하고서 계약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정답은 한 가지예요. 종목을 분산하십시오. 원유, 천연가스, S&P, 옥수수, 밀, 대두, 채권, 통화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종목을 분산하십시오. 코스피 옵션은 국내는 코스피 옵션 하나뿐이에요. 종목을 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외는 종목이 그나마 여러 개입니다. 또 증권사에 따라 달라요. 어떤 증권사는 더 많아. 옵션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의도적으로 종목을 분산하면 한두 개 실패해도 다른 거 성공하면 결국 플러스 되거든요. 그래서 증거금 관리 측면에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증거금이 어느 정도도 이렇게 10배 또는 9배 정도 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입해야 합니다. 자, 결론. 증거금은 매일 바뀝니다. 옵션 매도에서는 증거금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옵션 매도는 무슨 싸움이다? 증거금 관리 싸움이다. 증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우상향하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그런 문제 관리 있어요. 우상향도 곱게 우상향하느냐 힘들게 우상향하느냐. 증거금 관리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먼 외과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입니다. 먼 외과. 자, 먼 외과 또는 먼 외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 외가격이란 현재 선물 가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의 행사가를 말합니다. 현재 가격, 옵션 가격 움직임으로 볼 때 도저히 도달이 힘들지 않겠냐 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건 다 달라요. 보는 사람 입장마다. 또 뒷장에 설명할 건데 먼 외가격. 딱 현재 가격에서 어느 정도가 먼 외가격이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선물 가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을 행사.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 행사야. 나름대로 현재 가격에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가격. 나름대로 그래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절대 이 가격까지는 올 수 없겠다. 상승할 수 없겠다. 또는 하락할 수 없겠다라는 가격을 가지고 이제 옵션 매도하는데 지난 시간에 등가. 현재 가격이 현재 선물의 가격이 등가입니다. 그다음에 등외가. 좀 멀어져 있는 것, 등가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것들. 그다음에 등가에서 더 멀어져 있는 이제 먼 외가. 혹시라도 이제 기회 되면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더 먼 우리 극액가래, 극액가. 도저히 그냥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가격대. 뭐 극액가, 먼 외가, 극액가. 이것도 한번 기회 있으면 설명할 겁니다. 먼 외가 말고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극액가. 오늘은 요 먼 외가. 그 나름대로는 현재 가격 움직임으로 볼 때 도달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가격을 말한다 했습니다. 자, 먼 외가격도 본인의 성향에 따라 진입하는 가격이 달라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훨씬 더 멀리 달아날 수 있다. 요 멀리 달아난다는 소리 뭐하고 비교해서 등가에서 말이야. 등가에서 현재 가격에서 현재 선물의 가격에서 더 멀리 달아나는 거. A라는 투자자는 이 가격을, B라는 가격 투자는 이 가격을. B라는 투자가 더 보수적입니다. 왜? 등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C는 더 멀어. C가 더 보수적인 것이야.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등가격적으로 요 등가격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A 다시. 이게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먼 외가격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제 요 종목은 한 종목만으로 분석했어요. 뭘로 분석했냐면 요 골드 금. 이제 금을 또 우리 대표적으로 옵션 국내에서 많이 하는 거래량이 있는 게 그나마 원유하고 골드입니다. 그래서 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 외가 양매수 양매도 분석입니다. 조건. 일부러 저한테 내가 강의하기 편하려고 옵션 매도 일부러 옵션 매도만을 홍보하려고 뭐 딱 종목 봐가지고 좋은 것만 끌고 왔느냐 그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금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종목 하나 탁해 집어서 가지고 그다음에 변동성을 고려 않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언제? 만기 2개월 전부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부터 옵션은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만기 2개월, 3개월, 4개월 전부터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고서 무작위적으로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럴 때 과연 양매수가 유리하냐? 양매도가 유리하냐? 어떤 경우는 양매수가 유리합니다. 네이키드 매수도 설명했습니다. 네이키드 매수는 이제 똑같이 양매수, 양쪽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매수 양쪽에 들어갈 때 이걸 양매수 또는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들어가면 이게 양매도. 조건 만기 2개월에서 4개월 남은 옵션으로 진입한다. 변동성 고려 않고 무작위적으로 종목을 제가 하나 골드라는 종목을 골라서 한번 분석해놨습니다. 이미 예측이 아니라 나온 걸 가지고 그냥 분석하는 겁니다. 이 방송이 제가 이거 사세요 그 말이 아니라 이미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냥 분석한 겁니다. 그럴 때 옵션 매수가 더 유리한지 옵션 매도가 유리한지 살펴볼 겁니다. 자, 골드 옵션 먼외가 양매수 양매도 연구. 골드 옵션 12월물 로 진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2월물 옵션 만기일은 11월 23일입니다. 11월 달에 끝납니다. 11월 달에. 어떤 종목은 12월물이다. 그러면 지수 같은 경우는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요 일부 종목은 11월 달에 원유도 마찬가지고 천연기수도 마찬가지고 그 월물보다 한 달 앞에서 끝나요. 이게 9월 물이다. 원유 같은 경우 그럼 8월 20일경에 끝나고 천연가스가 12월 물이다. 그럼 11월 한 25일 정도에 끝나고 이렇게 어떤 경우는 또 S&P는 지수는 또 통화는 일반적으로 그 월물에 끝난 경우가 많고 여기서 4개월 저는 7월 23일 7월 23일, 8월 23일, 9월 23일, 10월 23일, 11월 23일. 여기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4개월 전이 7월 23일입니다. 3개월 전이 8월 23일, 2개월 전이 9월 23일. 각각 개월수를 달리해서 이제 양매수 포지션 또는 양매도 포지션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골드 옵션 12월물 옵션의 기초 자산은 12월물 선물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월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천연가스 상당히 월물에 따라서 가격 차이 큽니다. 농산물 월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생산하는 달이 있고 생산되지 않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는 월물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융상품, 금이라든가 지수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통화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월분에 따라서 요 선물 월물에 따라서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월물에 따라서 크진 않아요. 그래도 12월물 선물로 살펴봐야 됩니다. 12월물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12월물 선물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골드 옵션, 골드 선물. 자, 골드 12월물 선물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제 양매수 포지션 혹은 양매도 포지션 했을 때 우리가 제가 몇 번째 전 강의 때 뭐 했습니까? 이평선으로만 했었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평선으로만. 52평선이 22평선 뚫느냐, 위로 뚫느냐, 아래로 뚫느냐에 따라서 위로 뚫으면 상승한다 생각하고 풋매도, 아래로 뚫으면 하락한다 생각하고 콜매도. 여기서 52평선이 22평선 뚫렸네, 여기. 뭐 들어가요? 하락한다 생각하고 콜 매도나 또는 풋매수. 풋매수. 여기서 상방으로 뚫렸네, 상방으로. 오른다 생각하면 뭐야? 풋매도나 또 뭐가 됐습니까? 오른다 생각하니까 콜 매수. 콜 옵션 매수. 또 여기서 딱 세 번, 몇 번 나왔네. 큰 방향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락한다니까 뭐예요? 콜 옵션 매도나 풋 옵션 매수.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애매해요. 여기서는 52평선이 뚫렸습니다. 근데 곧바로, 여기서 한번 뚫렸구나. 52평선이 한번 위로 뚫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요 부분에서가 지금 이제 방향성을 못 잡고 좀 혹시 양매수든 양매도든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는. 그런데 다시 또 여기서 방향성 잡고 내려왔고 다시 올라갔고. 근데 요 부분에서 크게 옵션 매수자는 이런 상황에서 옵션 매수자는 요 부분은 좀 크죠. 얼마예요? 이 정도 저 잡았으면 상당히 커요. 1725에서 1825, 100포인트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면 콜 옵션 매수도 괜찮아요. 당연히 콜 풋 옵션 매도도 괜찮고. 요 지점에서 잡았다 하면. 근데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요 타점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매도는 큰 상관이 안 돼. 좀 러프합니다. 느슨해요. 매도는. 근데 매수는 타이밍이 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서 크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 한 75 정도. 70 정도. 급락했죠. 옵션 매수가 단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 시점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도 이 이평선으로 참조하면 이평선으로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상승이죠. 또 MACD도 상승 잡고 있고 여기서 MACD 하락, 여기서 MACD 하락, 여기서 MACD 상승. 큰 추세를 볼 때 그다음에 뭐 상승 실패했으면 다시 상승 약간의 성공 혹은 뭐 본전 하락 약간 상승 이것 좀 수익이겠죠. MACD만 보고 해도 옵션 매도 매수는 쉽지 않습니다. MACD만 보고 해도 큰 도움이 돼요. 그 MACD도 추세를 보여주는
뭐 기술적 분석표니까.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양매수, 양매도, 골드 12옴을 가지고 7월 23일 골드 12옴을 선물 정상가 이날입니다. 이날 정도 되는데 1805, 1온수당 그러죠. 1계약당 1805달러, 그냥 1800달러 잡을게요. 1800달러.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 3개월 전에 8월 23일 날, 3개월 전에 비슷하네? 1850이나 1806이나 이것도 1800으로 잡을게요. 한 달이 지났는데 가격이 비슷해요. 이 부분. 여기도 여기, 여기.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비슷할 겁니다. 아, 실은 이제 나중에 전략 강의 할 겁니다만은 요 혹시라도 이제 미리 아신 분들은 버터플라이라는 옵션 전략에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포지션이에요. 한 달 전에 만기 때 옵션 요 선물 가격이 요 사이에서만 끝나면 특히 이 사이에 오면 최대 이익이에요. 손실은 약간 제한돼 있어요. 손실이 작아. 손실이 딱 얼마 안 되게끔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쩔 때 쓰더라? 정확히 내가 만기 지수를 좀 예측을 할 때. 근데 이것은 마침 보니까 9월 23일하고 7월 23일하고 8월 23일이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만약에 이때 버터플라이 들어갔으면 꽤 적은 손실에 비해서 합성 전략 들어가서 꽤 많은 수익으로 끝납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한 달 전에 요 가격이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돈을 벌었어? 그러면 보험용으로 가끔 진입을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기회 있으면 요 버터플라이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23일 날, 이날입니다. 1749, 1750으로 잡을게요. 거의 50포인트 정도 하락했죠? 50포인트 정도? 이날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4개월 전, 7월 23일 기준으로 한번 양매수, 양매도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HTS 화면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가격이 1975, 1700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내가 7월 23일이야. 1805야. 1805일 때, 1800이라 잡았을 때 과연 내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먼 외가로 갈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하게 돼요. 가격도 봐야 돼. 가격도. 그런데 나는 더 멀리 가려고 하는데 내 HTS 화면에서는 1975밖에 안 보여. 나는 2100, 2200, 2300으로 코를 보고 싶고 아래는 뭐야? 1600, 1500 푸스 보고 싶은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쓰는 증권사는 요 부분에 마우스를 대고 더블 클릭하면 무슨 화면이 나와요. 거기서 조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가격을 높일 수, 2000까지, 2200까지, 1500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화면에서는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가격이 없어. 뭔 외과 가격이 안 보여.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좀 더 가격을 더 많이 끌고 왔습니다. 뭐야? 2200, 여기가 1500, 요 선입니다. 2200선, 2200선, 1500선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2100을 먼 외가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00을 먼 외가로 볼 수도 있고, 누구는 1600을 먼 외가로 볼 수 있고, 누구는 1400을
모니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등외과하고 비교해서 적당한 가격하고 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뭐 뇌과냐라는 걸 고민해 봤어요. 그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4개월 남았다 했습니다. 4개월 남았을 때 가격을 보니까 보통 한 $350 정도, $400 선에서 뭐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현재 1,800인데 2,200은 몇 포인트? 400포인트 위입니다. 400포인트 위. 요 2011년 11월까지 보십시오. 한 번도 어디까지야? 이 선. 여기. 2,000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200까지 금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달 만에? 또 금이 이렇게 한번 여기서 저점 찍고서 다시 한번 여기 8월 9일 날 저점 찍고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이 정도에서 1,500 정도, 최저점이 한 1,650 정도 됩니다. 1,677. 1,500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4개월 전에? 제 아무리 뭐 경기가 안 좋으면 금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혹시 산업 수요, 경기가 중국이나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가 무너져? 그러면 금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전자산 때문에. 근데 또 오히려 산업 수요도 있기 때문에 금이 또 하락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락해봤자 1,500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라는 걸 나름대로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여기는 얼마 정도? 300포인트입니다. 위로는 400포인트, 아래로는 300포인트를 잡고서 아래로는 1,500, 위로는 2,200을 먼 외과로 잡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골드 12월물 옵션 만기는 11월 23일입니다. 4개월 전은 7월 23일, 7월 23일 날 선물 정산가는 1,800달러 잡겠습니다. 그냥 먼 외과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잔존일, 남은 일수입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120일. 잔존일과 가격을 고려해서 현재가에서 대략 300포인트, 400포인트 위아래를 먼 외과로 잡고 진입해 보겠습니다. 콜 쪽은 400포인트, 푸 쪽은 300포인트. 왜 근데 다르죠?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면 골드 12월 옵션 만기일은 11월 23일, 4개월 전은 7월 23일. 7월 23일 선물 정산가가 1,805일 때 등외가, 지금 제가 보는 등외가입니다. 그냥 하나의 타켓 잡았을 때 등외가 행사 가격과 옵션 가격, 즉 프리미엄입니다. 콜은 얼마를? 2,000을. 풋은 얼마를? 1,500을. 그때 가격이 콜은 3.9, 풋은 1,500.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게 지금 1,800입니다. 아, 금. 등가입니다. 1,800에서 400포인트 위에 1,900, 2,000, 1,900, 2,000, 2,100, 2,200. 요 100, 200, 300, 400. 현재 가격에서 400포인트 위에 있는 가격이 얼마였어요, 지금? 아, 쏘리입니다. 2,200입니다. 쏘리입니다. 2,200입니다. 콜은 2,200. 근데 가격이 얼마냐? 3.9, 390달러입니다. 풋은, 자, 1,700, 1,600, 1,500. 여기 100, 200, 300. 현재가에서 300포인트 더 아래에 있는 1,500을 먼 외과로 잡았습니다. 근데
자, 등가에서 콜은 400포인트 떨어졌고 더 멀리 있고 풋은 300포인트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거 다 가깝잖아요. 아래쪽이. 그럼 아래쪽 가격이 더 높아야 돼. 근데 아니라고. 콜 쪽이 훨씬 더 높아요. 390달러. 풋 쪽이 290달러. 자, 무슨 말이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현재 여기서 400포인트입니다. 2200이. 여기서 300포인트 아래입니다. 그러면 현재가에서 가까우니까 아래쪽이 가격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 이유가 뭐냐. 비록 요 하락 요 급락한 상태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그럼 이 상태에서도 어찌 보면 풋옵션이 더 높아야 돼요. 가격이. 같은 등가에서 같은 간격 떨어졌으면. 근데 콜이 더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 쪽이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아. 400포인트 넘는데도 불구하고 100포인트 더 위쪽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가격이 높다는 거. 이게 금만의 특성입니다. 자, 그럴 때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2200인데 2200 제가 좀 졸았나 봅니다. 자료 만들면서. 요 자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다 분석해야 되고 일리 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엑셀로 다 정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나 봅니다. 콜 2200입니다. 이럴 때 자, 7월 23일 날 콜 2200의 가격이 3.9, 390달러. 풋 1500 가격이 2.9달러. 양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 매수는 합이 6.8입니다. 680달러입니다. 680달러보다 높아야 수익입니다. 자, 노란색 한 번, 두 번, 세 번. 7월, 10월 27일까지 제가 정리한 겁니다. 옵션 양 매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 딱 세 번. 얼마? 500달러. 700달러 한 번. 70달러. 70달러 한 번 이득이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결국은 옵션 매수는 완전히 전패라는 겁니다. 전패. 그럼 반대로 누가 이깁니까? 옵션 매도자가 승리한다는 거. 자, 단순하게 콜 옵션만 보겠습니다. 3.9보다 위쪽에 있는 거, 요 두 번 있죠? 그다음 없어요. 단순히 풋 옵션에서 위쪽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풋 옵션은 좀 올라갔네. 4.6, 5.1, 요 3.3, 3.2 이렇게. 요 부근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한번 가격이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풋옵션 차트 볼게요. 8월 9일에서 12일하고 8월 25일하고 30일. 그때 풋옵션 가격이 좀 진입했던 것보다 상승했습니다. 아마 차트가 내려온 차트일 겁니다. 8월 9일하고 8월 25일 보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8월 5일 이 정도 되겠네. 8월 이 정도. 그렇지. 급락. 자, 음봉이 엄청 길죠. 이때 풋옵션 단순 풋옵션 매수는 살짝 플러스야. 또 이때 8월 25일 정도 이 정도였는데 잠깐만요. 이게 언제였지? 이 정도에 맞겠다. 9월달 아닌가? 8월 그런데 8월 25일 맞는데? 8월 25일 잠깐만요. 8월 25일이면 이 정도인데? 풋옵션이? 이상하다. 내려와야 되는데.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요 날짜가 지금 헷갈리는데 풋옵션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 자, 풋옵션이 자, 풋옵션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풋옵션이 가격이 오른 것은 언제야? 이때 8월 5일하고 9일 이때뿐입니다. 근데 아까 9월 달에 한 번 더 급락했었죠. 9월 달에. 그런데 가격 여기서 1.4, 여기에서 1.9까지 한번 오르고 9월 말 정도에 그리고 없어요. 풋옵션 이때 살짝 9월 말, 9월 말경에 아까 급락이 두 번 했었잖아요. 그때 풋옵션이 약간 플러스 됐지. 처음에 들어간 거 7월 23일 날 들어갔으면 계속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양합으로 보면 콜옵션 매수는 단 3분, 3번, 나머지 자 0.3, 30달러입니다. 7월 27일 날 가격이 30달러예요. 680달러가 30달러로 쪼그라들어 있어. 옵션 매수자라면 다 꽝이야. 630달러 날리는 것이고 680달러. 옵션 매도자라면 650달러 벌고 있는 겁니다. 옵션 매도자가 유리합니다. 또 하나 좀 빨리 진행할게요. 내가 너무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요. 이번엔 3개월 전은 8월 23일입니다. 이때 선물 정상가 1,806입니다. 등액가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잔존일과 가격 고려해서 위로는 350포인트, 아래로는 250포인트. 4개월 전에서는 400하고 300이었죠. 3개월 전에는 350하고 250. 50포인트 낮췄습니다. 왜? 이제 가격이 잔존일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그럼 등액가 행사 가격과 옵션 가격은 1,806일 때 8월 3일 날 선물 가격이 콜은 2,150. 4개월 전은 2,200이었죠. 이번에는 2,150. 50 날에서 그다음에 풋은 1,550. 1,500이었죠. 높여 가지고 1,550. 1,550. 50 높였어.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겠어요. 300달러, 310달러. 가격하고 조정해가지고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콜옵션 2,150, 풋옵션 1,550, 8월 3일 날 가격이 300달러, 310달러입니다. 양합이 610달러예요. 단 한 번도 옵션 매수자가 이긴 날이 없어요. 지금 있으면 40달러, 610달러짜리가 40달러가 돼 있는 겁니다. 양 매도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양 매수자가 죽는 게임이고 한 번도 노란색이 없잖아요. 자, 옵션 매수하고 옵션 매도 비교하십시오. 그러면서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십시오. 그다음에 한 번 더. 2개월 전은 9월 23일입니다. 2개월 전은 급락했어. 좀 하락할 때입니다. 초는 750달러야. 아까 1,80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밑에 등액가 어디 잡을 것이냐? 잔존일과 가격 고려해서 270에서 250포인트 정도. 그러면 콜은 2,020. 그다음에 풋은 1,500 잡았습니다. 왜 풋이 내려왔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풋은 처음에 4개월 전하고 비슷하죠? 잡은 뭐니까 행사 가격이. 가격을 대충 150달러 남았습니다. 60일 남았기 때문에. 2개월 전이니까 만기 60일 남았기 때문에 가격을 한 150달러 정도 책정하고서 이제 머네가 행사가를 잡은 겁니다. 그럴 때 가격 봅시다. 9월 23일 날 콜옵션 2,150달러 1.5. 풋옵션 1,500 1.5달러.
양압 3이죠. 3보다 양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00달러보다 더 위에 있는 날은 단 하루뿐입니다. 9월 29일 하루뿐이야. 이날만 옵션 매수자가 이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다 이긴다? 옵션 매도자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 300달러가 70달러로 쪼그러져 있습니다. 옵션 매도자는 가만히 있으면 돈 벌어요. 지금 청산해도 돼. 이 가격으로. 며칠 있으면 다시 0.5, 0.3, 0.2 될 겁니다. 이때 0.1 되면 0.1에 그냥 파세고 시장 빠져나와도 되고요. 자, 똑같이 제가 양 매수와 양 매도 포지션을 이제 보여줬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양 매도 포지션이 양 매수를 이기는 포지션입니다. 당연히 옵션 매수가 유지할 때 있다 했습니다. 지난번 원유처럼 계속 오를 때. 근데 장기적으로는 또 모른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한두 달 사이에는 올랐습니다. 이번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양 매수 잡았으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나요. 장기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는 진입 시점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옵션 매도는 좀 느긋하다 그랬어요. 자, 오늘 4개월 전 골드 12월을 가지고 4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 살펴봤습니다. 양 매수가 유리한지, 양 매도가 유리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격만 보면 뭐가 유리합니까? 양 매도가 거의 90% 이상 더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매일 할 건데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제 더 보수적인 투자자를 위해서 극외가라 그래요. 그걸 준비할지 이제 전략 강의를 몇 개도 할 겁니다. 이런 포지션을 짤 수도 있습니다라고. 지금까지는 단순한 겁니다. 네이키드 양매수 양매도, 네이키드 매수 네이키드 매도. 한쪽만 매수 잡고 한쪽만 매도 잡고 또 네이키드 양매수 그냥 양 처음부터 양매수 콜옵션 콜매수 풋매수 양매도 콜옵션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들어가는 거 양매수 양매도 포지션 살펴봤고 또 그다음에 등가를 기준으로 해서 등가보다 좀 더 먼 외가 등외가를 기준 오늘은 더 먼 외가격을 기준으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의외로 금방 가요. 50분 강의하는데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차트를 실은 한 10개 정도 준비해 왔어요. S&P 12월물 얼른 눈으로만 보기만 할게요. 짧은 시간에 한 3분, 2분 남았으니까 미국 채권 12월물 선물 얼른 보시면서 자 어디 가격이 안전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드 12월물 제가 추세선 그려놨습니다. 호주 달러 12월물 요 가두리 장세. 유로 12월물 요 또 가두리 장세. 엔화 12월물 추세선 그려놨습니다. 원유 12월물 최고점 계속 찍었죠? 이제부터 모르겠습니다. 천연가스 12월물. 야, 변동충, 변동폭 다이나믹 하죠? 옥수수 12월물. 지금 옥수수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추세선 잘 보십시오. 이걸 뚫을 것이 못 뚫을 것이냐? 대두 1월물. 이거 추세선 보십시오. 급락했다가 다시 추세선에 근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밀 12월물. 밀도 갑자기 전고점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과연 전고점을 뚫고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부딪혀서 내려올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러면서 나는 어디 행사 가격이 안전하겠다 라는 걸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스스로가 안 되면 항상 어떻게 한다? 저와 하단에 나오는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 포지션이 왜 중요합니까? 왜 전문가님은 이 포지션을 진입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제가 답변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또 진입할 수도 있고. 자, 체험, 참여 코드 4854입니다. 이걸 이제 광고 때문에 이거 참여 코드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본그룹들에도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해외 옵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해외 옵션 매도 군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